가수로 데뷔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참 많은 노래를 부르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주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밤을 새면서 일하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프로듀서 형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많은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런 멋진 아티스트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에 걸맞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빅뱅 다섯 명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좋은 앨범, 그리고 좋은 노래를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가수들에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자 행운이자 큰 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상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부담감도 커지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활동 열심히 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어릴 때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무대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항상 이렇게 많은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기억 속에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섯 명이서 시간이 허락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하이프 사랑하고 사실 앨범도 그렇고 저희는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항상 저희의 가장 큰 형이신 양현석 회장님, 양민석 사장님, 저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테디어, 푸시어, 많은 스태프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저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빅뱅 다섯 명이서 이렇게 마마 시상식을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당분간은 오랜 기간은 아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마마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무대들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매번 좋은 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단지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건 마지막 저희가 상을 받는데 많은 가수분들이 이제 저희들 축하를 해주셔 있으시지 않았어요. 네, 참 다같이 신나는 휴재의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네, 다음 연도에는 더 멋진 무대와 멋진 노래로 여러분들